안녕하세요. 캐나다의 맑은 하늘입니다. 오늘은 시에나에 쿨런트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인하고 채우는 방식으로 하는 거여서 최초 16만 킬로에 한번 교체를 하고 8만마다 교체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쿨런트는 저기 플라스틱 조그만한 게 있는데 저걸 돌리면 자유낙하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유낙하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한동. 자, 준비한 쿨런트를 다 넣었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커버도 닫고 리저버에도 풀 사이즈까지 맞춰 주었습니다. 이번에 한 통은 구입했고요. 3.7리터. 기존에 있던 한 4분의 1 정도 남았던 거를 이용을 해서 안전하려면 두 통을 구입하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 8만 킬로미터 정도 더 타고 다음 쿨런트 교환을 할수 있을 때까지 이 차가 잘 달려주면 좋겠네요. 이상 캐나다에서 맑은 하늘이었습니다.